발표하면 돼. 아, 네, CU박스, 네, 공가가 공시됐죠. 네, 15,000원. 네, 밴드 하단 아래쪽에서 결정이 됐고요. 수요의 측은 86. 보통 웬만한 스테크 기업은 네, 이렇게 결정되지 않는데, 네, 공시된 내역을 보면은, 네, 17,200원에서 23,200원인데, 밴드 하단 아래쪽에 10%더 낮게, 네, 15,000원에 결정이 됐죠. 공모 규모는 225억이고, 네, 일반 청약자 37만 5천주 25% 배정할 거고요. 네, 수혜측 경쟁률을 보면 네, 86.44 대 1이 나왔습니다. 낮은 수치고, 대단히 낮은 수치고. 근데 네, 가격 분포를 보면은 네, 17,200원 미만이 68%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위에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이 네, 공고가 하단 아래에 써냈다 보니까는 밴드 하단 아래쪽에서 결정이 됐고, 네, 미약액은 진짜 하계약은 한2% 정도 안 되고요. 신한 투자자가 네 대표 주관사고, 네 신한 투자자 이벤트가 있긴 한데 당첨 확률은 낮죠. 혹시나 하는 분들은 이벤트를 신청하고 하는 게 낫겠죠. 몇 프로 안 되지만 PER 네 공고가 PER 기준으로 산정이 됐는데 2025년 추정 당기 순이익으로 네 계산이 됐습니다. 235억을 2025년도에 벌겠다. 현재 지금은 매년 네 순이익이 마이너스죠. 82억, 네 2021년에 168억 원, 네 100억 원. 뭐 조금 늘어났다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공모가가 15,000원에 결정된 거는 네, 밴드 원래 주당 평가가액이 34,000원에 약한 40%로 네, 결정이 된 거죠. 적용된 PER이 31.75배였는데 여기 40%면은 한 13PER 정도로 네, 들어온 거고요. 비교 회사하고는 셀바스 AI, 예, 위세아이텍, 한국전자인증이 있는데 한 30배 정도 되는데, 이 업체들은 현재 수익이 나는 업체입니다. 수익이 나는 업체, 그 미래의 수익이 날 거라고. 최근에 뭐 기사 자료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뭐 기술 특례나 바이오 관련 올라오는 종목들, 네, 그렇게 벌겠다고 했는데, 그 PER 기준으로 주가가 거의 다 반토막 났다고. AI 영상인식 관련 네, 종목이고요. 신한, SK 신영 있죠? 네, 뭐 신한이 대부분 배정이고, 나머지 SK 신영이 짜투리 네, 한 16,000주, 17,000주 정도를, 아, 18,000주, 19,000주네요. 네, 이게 균등 배정이 될 테고, 대부분이 신한에 시행을 하겠죠. 네, 환불일은 19일이고요. 네, 이게 사실 이런 종목, 밴드 하단에서 결정된 종목들 비례를 몇번 들어가서 수익이 났는데, 사실 들어가는 건 굉장히 사실 부담스럽긴 해요. 사실, 네, 마이너스를 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밴드 상단, 하단, 하단 아래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급락도 발생하진 사실 않습니다. 물론 꼭 100%는 아니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혹시나 비례 청약하는 분들 항상 감내할 수준하고 무리하게 상장의 날 매수를 한다든가, 한번 물리면 재수 없게 물리면은 네, 1년 동안 벌어놓은 거다 날리죠. 네. 네, 청약은 9일 10일이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